2030들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전략이 또 따로 있나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인근의 전세가를 올리기도 하고 인근의 매물, 매매가를 올리기도 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지금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에서 예, 주변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 주변을 좀 과열되게 하고 있는 이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네. 우리가 서울 아파트 집값에서 지켜봤고요. 그 동탄의 A아파트 809대 1의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분들은 이제 네. 뜨겁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정책 관계 단계자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의 이제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네. 정부가 3기 신도시 얘기를 했고요. 그쵸. 왜냐하면 내지 뭐,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 때문에 영끌 매수를 하니까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있고 네. 그거를 미리 분양을 받아라. 네. 라는 것이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네. 청약. 그렇죠. 아,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이 3기 신도시라는 것이 공급 대책이기도 하지만 네. 이 수요에 대한 그 어떤 심리를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기 맞아요. 위한 네, 정부의 의도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가운데서 3기 신도시가 올해 7월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산 신도시는 11월에 사전 청약을 받는데 하남 교산 그 네, 하남의 네. 교산 지구죠. 네. 공공 분양 1000세대를 공급하는데 이 중에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15%예요. 그렇다면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이 15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3개 신도시를 노리고 하남으로 전입을 가신 분들은 이 150가구에 들기 위해서 네. 무던히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5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로또 청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네. 지금 분양가도 네. 모르잖아요. 네. 또 입주 시기도 솔직히는 솔직히 모르죠. 네, 입주 시기도 네. 모르고 분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로 청약을 하지 않을까,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 심리로 그렇죠. 인해서. 왜냐면 정부가 어쨌든 리드한 거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공공 그 복지 네. 주거복지 차원으로 주거복지니까. 조금 시세를 저렴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제 내 집 마련이 간절하신 분들이 사전 청약에 임하시겠죠. 네. 일단은 우리 국민 뭐 분들이 자기 지역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어쨌든 뭐 결정하는 건 좋겠네요. 실수요자분들은. 그렇죠. 실수요자분들은 네. 일단 무조건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이 되신다면 네. 청약은 일단 올림픽 정신으로라도 네. 일단은 도전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청약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2030들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네. 전략이 또 따로 있나요? 일반 청약으로 가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짜보셔야 되는데 싱글일 때 그리고 신혼부부일 때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청약은 일단 필수 코스로 가지고 가시고 특별 공급. 예, 특별 공급이 전체 물량의 85% 최대 85%까지니까 네.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혼자라면 생애 최초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혼 특공에 해당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셔야 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무주택자 추첨으로 당첨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가점이 낮더라도 일단 청약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청약만 시도하다 보면은 네. 결국 내 집 마련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예산에 따라 다르긴 그런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청약만 네. 기다리시다가 네. 네, 제 주변에도 둔촌주공 청약을 지금 3년째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데 예. 네, 청약은 꾸준히 시도해 보실 때 플랜 B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뭔데요? 네, 일단은 플랜 B가 뭔데요? 네. 2030은 네. 자녀분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실거주로 약간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전세를 낀 상태에서 어쨌든 투자를 상대적으로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예,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 집을 마련하시고 이제 월세나 아니면 반전세를 사시면서 그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런 주택들의 형태를 마련해 놓으시는 한 가지 더 어떤 다양한 툴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40대, 50대 분들은 활용하기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030분들은 네. 시간에 또 무기라. 몸테크 하시면서 시간을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당국에서도 지금 많은 청원도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청약 가점 구조를 아예 네. 좀 바꾸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대작업이라면서요. 쉽지가 그래가지고, 않아요. 네. 이쪽을 네. 늘리면 이쪽에서 그럼요. 불만이 네. 나오고 이쪽을 늘리면 이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네.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청약 네. 가점 구조가 너무 2030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지만 못 고치고 있는데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